네, 오늘 뉴스인 이슈 시간을 통해서는 화장품주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재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진짜로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게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마스크를 네. 착용하는 게 의무가 아니게 됐어요. 네. 그래서 뭐 화장품주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들썩이는 이유가 마스크주, 마스크 때문이다 이런 네.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도요. 이제 네. 마스크를 벗은 첫날 그 승객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이 네. 있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뭐 환호성을 질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제 기사화돼서 나오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실내 마스크를 벗을지 말지 다음 달 초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 줄어들면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까지는 나오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알 일인 것 같고요. 가까이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왜 그 대형 유통시설 내에 화장품 테스트 코너 최근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1년 만에 이게 다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곧 다가오는 상황이고요. 4월 들어서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보면 덩치 큰 화장품 말고 자그마한 중소형 화장품들이 급격히 뛰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패밀리 SC 있었고 리더스 코스메틱, 여러분 잘 아는 토니모리, 이츠 한불 등등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유는 마스크 벗게 되니까 왜 이제 색조 화장을 다시 해야 됩니다. 남성 대비 여성들이 더 화장을 많이 하니까 아실 테지만 마스크 쓸 때는 사실상 약간은 좀 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다시금 풀리면서 출퇴근 시간이 좀 출근 시간이 좀 길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색조와 기본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딱 터지고 마스크 쓰게 되면서 기본 화장품이 조금 더 부각됐던 걸 생각하시면 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색조가 중요한 부분이 마진이 기초 화장품 대비해서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세가 고스란히 옮겨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단기가 좀 상승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요. 중국도 현재 방역 전략을 좀 일부 완화하는 흐름들이 있어서 상하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깐깐하게 했는데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우리 기업이 화장품 기업으로 봤을 때 중국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악재에서 이제는 조금 벗어나겠구나라는 인식, 그런 부분이 화장품 전반적으로 서려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현대백화점의 색조 화장품 판매 증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0%가 넘게 상승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그렇고 LG 생활건강의 인수 소식도 들려왔어요. 네. 네, 미국 시장으로 좀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게 바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이게 뭐냐면 북미 시장에 이제 확실하게 좀 진출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피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화장품 브랜드 더 크램샵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미국 NG 세대를 경향을 해서 여기에 뭐 색조 화장품이나 브랜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경영권 인수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분 한 65% 인수 소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85억 원 정도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건강이 최근 3년간 공격적으로 쭉쭉 이런 부분에서 인수를 해왔습니다. 그걸 네. 좀 보여드리면 2019년에는 더 에이본 컴퍼니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은 PG오겔 북미 아시아 사업권을 확보를 했고 작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RT폭스 지분 55%를 투자했습니다. 딱 이름만 들어도 알겠다라는 분 계실 텐데 북미 지역의 굵직한 기업과 M&A를 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북미 지역에서 채널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와 기존 브랜드와 좀 시너지를 강하게 내겠다라는 의지로 현재 피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콜마가 또 연유를 인수한 소식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건 그 앞서 나온 거고요. 한 지분 55%인데 이게 2,863억 원에 넘겨받았다라는 공시가 됐습니다. 한국 콜마는 아실 거예요.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ODM 업체다라는 부분이고 연유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용기 제조 업체인데 1위입니다. 그래서 뭐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고요. 어쨌든 화장품 사업에서 용기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한 30%를 차지하는데 연유의 주력 부분이 이 펌프형 용기인데 이게 시장 점유율이 꽤 높습니다. 한 40% 정도가 되니까 서로 윈윈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활용하면 확실히 비용 절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콜마가 700개 이상의 국내외 고객사를 갖고 있고 이 연유 같은 경우에도요.
전 세계 100대 화장품 중 50개 또 기업이 고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네요. 둘이 윈윈할 수 있다라는 부분, 결국 해외 사업 확장이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언급이 돼서 지금 잇따라서 화장품 기업들이 몸집 좀 불리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화장품은 만들 때 필수적으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너지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LG의 생활 건강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정말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분석을 들어볼 텐데 LG 생활 건강과 함께 2대,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게 아우레퍼시픽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지금 화장품 기업의 빅2는 네. 예, 아우레퍼시픽과 LG 생활 건강인데 LG 생활 건강이 상대적으로 네. 좀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적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라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M&A 전략에서 확연히 갈렸다라는 평가가 나와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LG생활건강은 이 신사업 발굴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식료 사업 육성 부분, 화장품이 아니라 음식료 네. 쪽이잖아요. 이만큼 좀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성용 부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뭐 신의 한 수다 이런 얘기가 곧잘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2007년 코카콜라 음료를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 다이아몬드, 뭐 샘물, 해태 음료 등등등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음료 쪽에서도 벌써 1조를 훌쩍 넘겼다라는 소식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좀 비교를 해보면 화장품 외길을 걸어왔다라는 부분이고 신사업을 하더라도 자체 브랜드 육성하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좀 나름 더디다라는 또 이런 또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장품을 대체할 신사업은 뭐지 할 때 딱 떠오르지가 않는 게 바로 여기에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증권가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이 되는 상황이고요. LG건강이 최근 3년간 5개의 기업을 경영권을 사들였는데 이거 꽤 공격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7천억 원 가까운 금액도 네. 예, 투자를 한 그런 셈이죠. 그리고 평가를 좋게 받는 건 투자를 하는데도 이게 실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나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 화장품 부분에서 아모레퍼시픽을 제쳤습니다. 그래서 매출 1위를 좀 당당히 기록한 걸로 봐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단 한 건의 M&A밖에 이제 성사 못 시켰어요. 이거는 나름의 전략이라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의 중요한 부분은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시장 확장을 공격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네. 중국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함께 고꾸라지는 그런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해외 시장, 그러니까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북미를 조금 더 막 박차를 가했고 같은 기간 내에 네. 아모레퍼시픽이 여전히 중국 주력하다 보니까 이게 좀 확연하게 성패가 갈렸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북미 시장의 중요성을 아모레퍼시픽 역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화수 대표 상품 이게 굉장히 또 고가면서도 네. 많이들 원하시는데 어쨌든 이커머스 채널에 진출했는데 그래서 북미 매출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이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 80% 성장하기는 했으니까요. 그러나 약간 좀 뒤처진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LG 생활 건강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신의 한 수였다. 북미 시장 공략 앞으로도 하고 있는 게 이런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2020년 들어서 좀 공격적으로 북미 시장에 뛰어들었고 현재 업체와 이제 시너지를 막내서 북미 시장을 단순히 중국 시장 규모까지 키우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과 매출 규모에서도 벌써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도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K-뷰티 산업 자체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타격도 많이 받았고 코로나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금 시장이 작아질 것이다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6년, 7년 되돌아보면 그때 K-뷰티의 명세 엄청 자자했습니다. 네. 그런데 옛날의 그 영광이 지금 많이 좀 사그라들어서 아쉽기는 한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 4월 1일부터 10일 화장품 수출액이거든요. 이거 금액을 보면은 작년보다 한 22% 이상 감소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1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한 그런 수치를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은 보복 소비 덕에 21% 넘는 고성장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올해는
그 올해 초에 왜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방역 굉장히 또 깐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 이거 막으려고 주요 도시 봉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중국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 당연히 타격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맥스, ODM, OEM 업체입니다. 여기가 작년 매출 비중으로 봐도 한 41%를 차지해서 타격이 있었고 아모레퍼시픽도 중국 상하이 공장이 있는데요. 이거 폐쇄입니다. 그래서 장기화되면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 분위기 변화도 있었어요. 이게 사드 문제, 이게 반한 감정으로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추가 배치에 대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국 브랜드를 선호한과 동시에 로컬 브랜드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 좀 내주는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중국 보따리상 따이공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네. 줄면서 그 면세점 매출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건 확실히 K뷰티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말고를 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미국, 인도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본까지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그 중국도 최근 뭐 북미나 뭐 프랑스 제품 비싼 거 막 쓰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도 아시안입니다. 피부 색깔 우리가 같지 않겠느냐. 그렇죠. 결국 그 한국의 화장품 시장은 그 아시아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것이다. 아직 강력한 힘이 남아있다라고 증권가 연구원들은 다소 좀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LG 생활 건강도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77만 원에서 90만 원대, 100만 원도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렇게 실적을 잘 내는 기업도 주가가 안 가는데 다른 기업들은 어느 정도일까를 보니까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이제는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결론을 좀 내두면 이건 이제 네. 공통적인 부분, 이제 평균치를 내보면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최악은 지났다. 그래서 이 주가도 완만한 회복세를 시도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대표주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작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잘라졌거든요. 네.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 사실 이게 대형 화장품주가 약했던 거는 중국 비중입니다. 아무래도 LG생활건강이 북미시장 공략한다고 하더라도 이 두 업체 모두 중국 비중이 큰 건 사실이거든요. 함께 고꾸라질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두고라도 현재 시장이 강세장이라면 사실 호실적과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시장이 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불안정하고 금리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결론적으로 뭐냐면 주가가 덜 오른 종목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당장은 뭐 강력한 뭐 모멘텀이 없어도 기술적으로 부담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눈에 더 잘 뛸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국내 리오프닝주. 사실 화장품주도 리오프닝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기술적으로 가장 부담 없는 섹터 중에 하나가 화장품주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개별적인 이슈보다 매크로 이슈에 조금 더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남은 투자의 팁을 드린다면 중요한 게 중국 시장에서 온라인 쪽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절적인 성수기 봄과 가을에 그 수출 비중이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잘 간파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크로적인 이슈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지 화장품주도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 앤 이슈 오늘 이재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